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VVVIP 손님께서 선물을 하나 가져왔네요. 이게 뭐라고요? 홍천에서 생산된 6년 된 인삼입니다. 아, 6년 뭐라고? 가. 어디 홍천, 강원도 홍천. 홍천. 아, 강원도 요즘은, 홍천에서. 예, 강원도 홍천 인삼이 아주 좋다고 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올겨울 그냥 이걸로 감기 예방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먹는 예. 거죠? 편으로 써오세요. 아, 그냥 써서, 썰으면 예, 됩니까? 써서. 요 이거를 그냥, 뭐라 그래요? 요 머리 부분을? 부분을 꼴대를 하나 둘, 경상도 말로는. 꼴대. 예, 머리 부분은. 예. 잠깐만요. 꼴대. 얘는 나중에 다려서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예. 편으로. 얇게 편으로, 예, 얇게. 그냥 먹어도 꿀찍지 않아서 엄청 달아요. 꿀을 안 찍고 먹는다고요? 그래도 아주 달아요. 장건도 야, 6년근이라 되게 단단하면서도, 있고, 그렇죠. 예, 와. 실제 맛을 보면은 참 좋대요. 그럼 이 옆에 뿌리는 어떻게 하나요? 몸통 말고, 옆에 뿌리도. 뿌리도 역시 이거 뿌리는 설 필요 없이 그냥 씻어서 씹어 먹으면 되죠. 아, 여기는, 그렇게 예, 예. 어휴. 야, 오늘 귀한, 걸 먹게 되네요, 덕분에. 커피와 인삼이 어쩌면 잘 궁합이 맞을 것 아, 우리 또 같습니다. 특히 저희 집 커피 맛이 인삼맛 난다는 사람들도 사포닌은 에이 있더라고요. 그럼 아, 예. 사포닌이 풍부해서 그렇군요. 덜 예. 태우지 않고 연하게 볶아가지고. 맞습니다. 야, 오늘은 이 인삼과, 그다음에, 커피로. 오늘도 역시 어제보다는 조금 더 볶은 약배전, 어제는 양약배전이라 할수 있는 그런 아주 밝게 볶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볶아서 양을 어제 80g이면 오늘은 50g으로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조금 불려놨다가, 너무 연하게 볶은 거기 때문에 한참을 불려야지만이 제대로 우러나거든요. 역시 처음에는 좀 드립과 함께 불리는 시간도 좀더 넉넉하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 인삼 맛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냥, 그냥 드시면 되겠어요. 아, 예, 한번 드셔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좋아, 향기 예. 나고. 아, 이맛 진짜 굉장한데요. 인삼, 6년근 인삼이래요. 덕분에 너무 귀한 걸 먹게 되네요. 인삼을 다식으로 해서 커피 먹어본 건 제가 평생 처음인 것 같아요.